볼까요? 자, 여기 이런 다양한 꽃들이 있습니다. 예쁘죠? 네, 이쁘네요. 이거 고부자유캐터 여기 우리 할머니가 만져도 된다고 해서 다 만든 거예요. 네, 그래요. 자, 이거 내 솔은요. 이 지금 저희 손녀딸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이 아이도 그 유치원생도 또 초등학생도 또 뭐 누구나 다 이거 내 솔을 이용해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 수 있는데요. 보시면 이거는 그 전복 껍질이죠. 요 전복 껍질에다도 내 솔도 가능하고요. 지금 이것은 다 저희 손녀딸이 가지고 놀던 그 장난감이에요. 요거는 보시면 요거 블록 있죠. 블록을 이렇게 뒤집어서 지금 여기다 내 솔을 심어줬고요. 요거는 그 조그만 상자에다 심어줬고요. 지금 저희 손녀딸이 지금 여기다 심으려고 그러는데요. 요것도 보시면 애들 그 장난감이에요. 물놀이 할 때 쓰는 그런 장난감인데 여기다가 내 솔에다가 여기다 요 장난감에 내 솔을 넣고 한번 저희 손녀딸이 심어보는 걸 그 과정을 지켜볼게요. 심어주세요. 네, 이제 심을 거예요. 네. 자, 일단은 이거를 이렇게 펴서. 요거 내 솔은 저기 용기는 어느 거나 사용하셔도 돼요. 요 보시면 요 내 솔이라는 요 특수한 흙이 있거든요. 이 흙으로 2:1로 어느 용기나 사용해도 가능해요. 뭐 그 대신 그 종이컵으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종이컵 2컵에 요 냇솔 2컵에 물 1컵을 섞으시면 섞어서 반죽을 해놓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돼요. 지금 여기 보면은 약간의 점성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약간의 점성이 있어서 어디에 넣어도 잘 달라붙어요. 달라붙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저희 손녀딸이 이렇게 손으로 꾹꾹 눌러주죠. 여기 용기를 다 채워줘야 돼요. 자, 이렇게 꾹꾹 눌러야 돼요. 안 그러면 꽃이 잘 안 되거든요. 꾹꾹. 네,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 채지 않고 막 많이 해주고 적당히 해주세요. 저는 예전에 처음 심어보니까 엄청 재밌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럴게요. 네, 바닥이 흘리지 않게 조심할게요. 아이고, 너무 많아. 자, 이제 꽃을 여러 가지 해도 되고요. 네. 좁은 거는 한 개 한 개씩 해도 돼요. 네. 자, 이렇게. 아니, 뭐, 집게 같은 걸 사용해도 되고요. 이렇게 목대가 가는 거는 이렇게 이쑤시개로 구멍을 먼저 내주고 거기다가 이렇게 꾹 눌러서 심어주면 돼요. 네, 흙으로 안 된 거는 지금 흙을 더 채워줘야 된다고 지금 저희 손녀딸이 얘기하네요. 이렇게 꺾으면 이거 잘 안 되는 거 자꾸 떨어지지만 이거 다른 걸로 해도 돼요. 아니 부모님께 도와주라고 하세요. 아니면 부모님께 도와주라고 하래요. 자, 꼭 붙어 있어라. 숟가락으로. 네, 숟가락으로. 모래 같은 거. 네, 굵은 모래를. 네, 굵은 모래를 여기 이제 사이에 이렇게 뿌려주시면 돼요. 잘하고 있죠? 손끝이 야무진 것 같아요.
따지자도 잘 줄 수 있으니까 뭐 이거 따지면 청소해도 되니까요. 이게 떠야 되네요. 이게 떨어진 순간 이거에 그냥 여기다 넣으세요. 이쪽은 그냥 알아서 딱딱하니까요. 이제 그거 수저로 좀 꾹꾹 눌러주세요. 아, 네, 이것만 하고요. 네. 이게 뭐 하는 동안 어른들은 이거 이 아이들은 네. 먹으면 안 되니까요. 네, 먹으면 안 돼요. 네, 이거 타이타이 해주세요. 네, 사이사이에 해주래요. 네, 사이사이에 모래를 넣어주세요. 네,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죠. 이제 꾹꾹 눌러줄게요. 이제 꾹꾹 눌러주세요. 마무리 해주세요. 조심히. 네, 이제 이거에. 짜잔. 이제 좀 깔끔히 해야 되죠? 가위는 물티슈로 이렇게 한 번씩 닦아주면 깔끔해지겠죠? 깔끔히 안 하고 싶어 흘릴 수 있으니까. 아이고! 그거는요, 다시 구멍을 이렇게 다시 한번 내주세요. 잠깐만요. 들어보세요. 구멍을 좀 더 이렇게. 큰가 봐요. 아니요. 깊숙이 다시 한번 꽂아주세요. 네. 꾹 꽂아주시고 수저로 옆에를 이렇게 따둑따둑 이렇게 눌러주세요. 옆에 눌러도. 네. 구멍 난 거를 막아줘야 돼요. 구멍 난 걸 막았어요. 네. 짜잔. 깔끔히. 네. 이제 됐어요. 자, 이제 여기에서 조금만 이렇게 구멍 뚫는 건 괜찮지만, 여기에 보면 있는데, 이것도요, 예쁘게 따은 것도 괜찮고, 이것도 되고, 네. 이것도 되고, 네, 요것도 되고요. 이것도 돼요. 네. 다른 것도 가지시면 너무 구멍이 많은 걸 하지 마세요. 네. 잘했어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해요. 안녕. 이거는요, 그 야크루트 통이 있죠. 야크루트 통에다가 이거 그 계란 껍질 있죠. 계란 껍질 붙여서 이렇게 색칠한 거에다가 지금 이렇게 내솔을 심어 놓은 거고요. 요것도 장난감이에요. 요것도 보시면 장난감인데요. 장난감에다가 저희 손자하고 손녀가 이렇게 심어 놓은 거예요. 요 작품은 다 손자, 손녀가 심어 놓은 거고요. 요거는 조그만 화분이에요. 조그만 화분에 지금 이렇게 심어 놓은 거예요. 이건 동전으로 따지면 500원짜리 동전보다 조금 크나? 그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요거는 100원짜리? 10원짜리? 요즘 말하는 그 조그만 동전 10원짜리 있죠. 그 10원짜리 크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심어 놨어요. 보시면 아이들하고 이렇게 흙놀이 삼아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보면은 좋겠죠. 이런 식으로 한번 내솔 아트를 해봤습니다.